이틀만 했다고요 이거? 아니 개미쳤는데요? 이게 매를 먼저 맞자 전략이 아니라 매를 뺏어다가 남들의 후드로 패게 생겼거든요 지금? 사실 이제 이렇게 되면은 잠재력이 있다라고 보면 그런 게 맞죠. 아니 미쳤다 이거는 근데. 아 이거 아이디어가 진짜 좋다 이것도. 담당이 되세요 이거? 아 이거 뭐예요 이거 개신기하다 이거. 낭만이 있네요. 자 그러면은 그 전에 먼저 이제 자원 받으면 될 것 같아요. 자기네 건 먼저 보여주고 싶다 하시는 분 기대컨 조지고 있거든요 지금 저. 여우비님이 이제 자기네들 나중에 봐달라. 에발레서님도 나중에. 다 나중에 보면 누구 먼저 봐요 이거? 아 그럼 스턴님 팀부터 가는데 그 제가 얼마 전에 스턴님 마을에 한번 구경을 갔었거든요. 얼마나 이제 발전했는지 1일차와 8일차의 차이는 어느 정도 있는지 5일차와 이제 8일차에는 어떤 이제 차이가 있는지 둘러보고 이제 슬슬 마을 같은 분위기 난다 싶으면은 뭐 예를 들어서 주제를 하나 정해가지고 랜드마크 하나씩 마을에다가 지으실 수 있게끔 여기서 시작해서 구경하면 되나요 스턴님? 혹시 간략하게 지금 오늘 뭐가 준비되어 있는지 한번 얘기 조금만 들어볼 수 있을까요? 지하는 우선 땅굴이랑 아 성을 다시 지었다. 그럼 단 3일 만에 지금 뭔가를 하셨다 이건데 한번 보겠습니다. 천천히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과연 그들의 3일은 야 아니 이틀만 했다고요 이거? 아니 개미쳤는데요? 아니 원래 있었던 성도 규모가 좀 있었는데 아니 단 하루 만에 지금 이 정도를 수정을 하시고 작업을 다시 하셨다고. 선생님 이거 안쪽으로 들어가면 또 땅굴이 따로 있나요? 안내 잠깐만 해주실 수 있나요? 근데 마을이 벌써 대략적으로 이게 규모가 다 잡혀가네요 여기는. 90%를 빨리 하고 여유롭게 10%를 하신다고 하시더니 아니 여긴 또 뭐예요? 다 지어놓으셨더라고요. 이게 지금 저번에 들어왔을 때 마을에 건축물이 몇 개 없었는데 와 아니 근데 미쳤다. 그 일단 성벽만 만드신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건축물이나 이런 게 다 이제 새로 된 거잖아요. 플러그인 없이 모드 없이 그냥 진짜 생야생에서 만들고 계신 건데 여기 지형도 지금 하나하나 손으로 다 하고 계신 거잖아요. 아니 여기 미쳤다라는 말밖에 안 나올 정도로 와 아예 그냥 다 뚫으면서 지금 여기 이게 자연동굴이 아닌 게 자연동굴은 이런 모양이 아니잖아요. 직장인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좀 일이 힘드실 것 같다고 그리고 평일에 접속을 잘 못하실 것 같다고 하시더니 약한 소리는 다 하시고 지금 제가 봤을 때 이게 매를 먼저 맞자 전략이 아니라 매를 뺏어다가 남들의 후드를 패게 생겼거든요 지금. 그러면 마을 한 바퀴만 살짝 한번 외관 좀 돌아보고 오겠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나. 지금 원래 기존에 있었던 집이 이거 하나 있었고 나머지는 좀 휑한 느낌이었거든요. 그래도 이제 마을에 좀 디테일한 면들이 좀 살아났고 집 같은 것들이 좀 건축물이 들어서고 있어요 안쪽에. 기대를 좀 이게 야생이다 보니까 제가 기대를 잘 안 하고 심지어 이제 다시 만드셨다고 하니까 그렇게 큰 게 없겠구나 하고 쳐다봤는데 아니 웬 그 성이 하나가. 그리고 더 놀라운 게 뭐냐면 집들 이쁘다 하고 딱 돌아봤는데 왜 탑 같은 게 하나가 더 있던 게 진짜 미쳤네요 이게. 근데 잘 봤습니다. 진짜 잘 봤습니다. 단 하루 천연님 팀 가겠습니다. 아니 다 귀엽네 모여있는 거. 이게 나가기 전에 뭐 혹시 컨셉이나 아니면은 이게 좀 메인이다 싶은 그런 거 있나요? 선님 팀처럼 그렇게 화려하진 않은데 색감이랑 인테리어랑 먼저 광장 주변을 해가지고 이렇게 퍼져나가는 느낌으로 만들 거라서. 내부 먼저? 그러니까 이제 내실 먼저? 한번 그러면은 기대컨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열면 되나요? 아니 근데 저건 뭐예요? 수로인가요? 네 지금 저기 수로로 해가지고 이제 마을이 더 올라간다고. 아 올라간다고요 위로? 이제 수로로 해서 막 하수구나 이런 게 생길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뭔가 만들지 않았다는 거는 조금 말이 웃긴 게 뭐냐면 딱 일주일 차의 느낌이 어느 정도까지 기대했냐면 딱 이 정도까지 기대했거든요. 그럴듯한 건물 몇 개 생기고 이제 마을 분위기 정도 잡아가는 건데 제가 진짜 놀란 게 뭐였냐면은 천년님 팀의 땅이 원래 섬이었거든요 여기가. 이렇게 그냥 옆으로 다 넓히시면서 대륙을 만드셨어요 여기다가. 이쪽은 이제 디테일 위주의 팀이네. 혹시 이거 내부도 지금 다 돼 있나요 건물들이? 이게 내부가 사실 이게 시간이 진짜 많이 걸리긴 하거든요 내부가. 2층. 사실 이제 이렇게 되면은 뭔가 지금 당장은 화려하지 않더라도 잠재력이 있다라고 보면 그런 게 맞죠. 사실 그 어디를 가도 지금 땅을 이 정도 규모로 잡아놓은 데는 없기 때문에 근데 확실히 기대가 되는 팀입니다. 색감이 진짜 이쁘네요. 이게 지금 수로를 만들고 이쪽에서부터 막 층 이어져가지고 막 다 다른 색감의 건물들이 들어서고 하면은 진짜 기대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여기서부터 시작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 기대컨 해도 되나요? 방금 전에 좀 많은 것들을 보고 와서 근데 우와 아니 여기가 방인 거죠 지금? 안녕하십니까. 여기 혹시 뭐 카지노인가요 배경이? 아니 뭐 여기 뭔 어깨 형님들이 다 이렇게 분포를 하 계신데 여기 컨셉 좋네요. 잠깐만 여기 안쪽은 뭐죠? 여기 지도가 또 이렇게 여기 뭐죠? 배네 여기?
저 비행기는 뭐예요? 다른 건축가분이 제작을 해주신 거예요. 공중에다가요? 아니 공중에다가? 그럼 지금 여기서 뷰포인트 제일 이쁜데 아 일단 이 배부터 한 번만 보자 제대로. 그 3일 만에 지금 이게 읽어내신 거거든요 다들? 대부분 이제 5일차까지 건축 준비하시고 계시다가 이제 건축 준비가 끝나셔서 이제 건축에 들어가신 건데 이제 이틀 동안 이제 선착장에다 오 뭐야 이거? 아 이거 진짜 야 이거 좋다 야 이거 아이디어 되게 좋다 이거 아 디테일이 되게 좋네요 여기 아 근데 아이디어가 다들 건축하시는 분들이 진짜 아이디어가 좋다고 느끼는 게 뭐냐면요 그 이거 뭔지 알 것 같거든요 배에 보면 이제 그물 같은 거 있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배에 그물 달려 있는 거 아니 미쳤다 이거는 근데 자 저 지금 준비됐거든요 기대컨 했거든요 여기서 이제 아래로 내려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아래로요? 여기는 근데 뭔가요 이거? 아 비행기구나 아 이거 비행기구나 아 뭐야 이거 아 탈 수 있게 만들었네 비행기를 또 아 이것도 디테일 진짜 좋다 그럼 여우비님 말대로 이 비행기 앞에 서서 한번 아래 마을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어 나 이거 뭔지 알 것 같아 이거 그거 아니야? 오버워치? 그 아 어, 리스항구 아 근데 여기도 마을 분위기가 되게 이쁘다 여기 근데 한번 한 바퀴 이제 같이 돌면서 무슨 생각으로 지었는지 한번 해설 한번 해주시죠 네네 그런 거 없었는데 방금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이제 층을 평지로 깔아놓고 그 다음에 이제 층층이 쌓아가면서 올라가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앞쪽에는 간단하게 건물 형식으로 만들어서 다 같이 작업을 하고 있어요 아 건축을 이제 팀원분들이 다 같이 하고 있다 어? 이거 혹시 엔더막댁인가요? 아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밤에 조명 작업까지 다 해놓으셨구나 아 이거 아이디어가 진짜 좋다 이것도 여기는 진짜 마을 같다 되게 뭔가 실제로 돌아다니면서 컨텐츠 하나 짜도 될 것 같은 분위기 밤비 한번 볼까요 그러면은? 해외여행을 간 적이 없는데 어 마치 해외여행을 간 것 같은 아 근데 분위기 되게 좋다 이거 비행기 옆에 조명이랑 해가지고 일단 아래쪽에 평지나 저런 것도 이제 다 불을 밝혀놓으셨네 몬스터 아 이렇게 마을 이제 전체에다가 바다 랜턴을 깔아가지고 밤뷰로 아 배도 이쁘다 어, 아래 내려가서 보면 더 이쁠 것 같은데 여기 밤뷰가 저 배에서부터 내려서 마을 입구로 이제 여기는 집터가 잡혀있는 거고 아 좀 야경에 힘이 많이 들어간 그런 느낌이네요 여기 색감이 되게 이쁘다 여기도 뭔가 다 완성되면은 그냥 한 바퀴 돌아보면서 힐링하고 싶은 느낌? 괜시리 나중에 이런데 디테일 살렸으면 좋겠다 이런 느낌 들기도 하고 집마다 가구 있고 그러면서 이제 이쁘게 그냥 한 바퀴 힐링하면서 돌기 좋은 살아났다 아니 뭐예요 이거? 아니 여기가 지금 감성이 있네요 확실히 지옥문을 검으로 만들어놨는데요? 아 낭만이 있는데 이거? 오, 아 이거 멋있다 이거 진짜 지옥으로 들어가는 입구인 것처럼 아 그리고 그 부장주님 분들이 열심히 다 같이 만드신 바다 신전 한번 아 바다 신전이요? 어디 있는데요? 남는 시간에 노예 3명에서 했다고요? 네 오로지 지근님께 보여드리기 위해 아니 나 보여주려고? 네. 아래 아니 와 여기 물을 다 뺐네? 낭만이 있네요 여기 그러면은 여우비님 마을 잘 봤습니다 아 진짜 뭔가 되게 볼 게 많네요 여기는 아 불량 메이커네요 거의 안녕하세요 여긴 뭐 아 여기 아 마법진을 만들어놨네 자 내려가겠습니다 어 옆에 이제 뭔가 공장인가요? 아니면 여기는 뭐 저기 그 실험장 그런 느낌인 건가요 여기? 가시는 길 심심하지 않으시라고 간단하게 동물들로 그 매드 사이언티스트 과학실 같은 랩실 같은 데 가면은 옆에 막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어 뭐야 마인크래프트에 염소 있어요? 몰랐어요? 네 저 처음 봤어요 지금 콘크리트를 부수시면은 건물이 나옵니다 아 공장 기둥 같은 게 아니라 건물을 다 저만큼 세우실 생각이신 거예요? 감당이 되세요 이거? 쌓은 것뿐만이 아니라 이게 높이 쌓으려면 야생이니까 이만큼의 재료를 다 구해야 되는 건데 저거 무슨 재료인가요 저거? 저게 전부 다 콘크리트거든요 저 대충 몇 개 된 건가요 저게? 10만 개에서 거의 20만 개가 찍혀있는데 이제 틀 잡아가고 있는 과정인 건데 아 뭔가 여기는 진짜 미래도시 느낌 물씬 난다 어 여기 디테일 살리면은 미칠 것 같은데 여기? 어 남자의 낭만 심장을 좀 자극하는데 여기? 아니 낭만이 그 자체네 여기 지금 딱 보면은 건물들 막 이제 창문 뚫리고 있고 아니 스케일이 다 다른 방향으로 좀 다르긴 한데 아 여기가 근데 제가 봤을 때 제일 크네요 여기 존내 크네요 여기 그 미래도시 느낌 나는 곳이다 보니까 그냥 아예 장치를 다 넣으시려고 여기다가 아 이거 뭐예요 이거 개 신기하다 이거 어 낭만이 있네요 오 근데 수동시계네요 이거 나중에 주기회로까지 넣으면 자동으로 만들 수 있어요 아 나중에 이제 좀 수정하는 쪽으로 낭만 치사량 비행선 아직 연구 단계 비행선 호출 버튼 비행선을 호출하라고요? 건너편에서 봅니다
어, 서버력 때문에 조금 되게 끊기긴 하는데. 아 준내 웃기네 이거. 어 낭만 있네요. 어 꿀잼. 아 마을의 컨셉이 확고하네 여기. 자 여러분들 그 혹시 제가 컨텐츠 시작 전에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나요? 이거 마을 어느 정도 가닥 잡고 나면은 랜드마크 미션 드릴 수도 있다고 한 거. 근데 지금 여러분들 제가 이게 1주차까지 판단했을 때 팀장분들이 좀 힘드실 수도 있겠다 싶은데 그 이게 랜드마크 미션이나 주제를 받으셔도 감당이 되실 것 같나요 혹시? 선생님 감당 가능하신가요? 아 가능하시다고. 오늘 이거 끝나고 시청자분들 투표를 받아서 그 마을 분위기에 맞는 그런 랜드마크식 건축을 하나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 돈 내놓으면 안 돼요? 아니 세 개수 돼? 오케이 그러면은 그냥 저런 걸로 하죠. 이거 세계수 너무 힘들다고 하니까. 근데 제가 생각해도 이거 아닌 것 같기는 해요. 장난으로 웃으면서 얘기하는 거긴 한데 어, 당사자 입장되면 이거 아닌 것 같아. 그냥 두 번째로 이게 투표가 제일 많으니까 그냥 광장으로 하죠. 근데 이렇게 하자 그러면 광장에 동상 세워주실 수는 있나요 님들? 광장에 동상 세우는 걸로 그냥 각자 마을에 어울리는 거 있잖아요. 애같이 커다란 거.